도시와 농촌을 잇는 대표적인 소비자 조직인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중앙회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고향주부모임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전국대의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의결하고 우수조직과 우수분해에 대해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제11대 회장으로 김현숙 고향주부모임 강원도 지회장이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당부하는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해 일반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의 가교 역할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힘써준 고향주부모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